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쉐입 툴 중에서 익스트루드 페이스, 로테이트 페이스, 로프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제가 구현해 놓은 다양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응용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스트루드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를 확장한다는 얘기인데요. 페이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축키 F를 눌러서 원하는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이 되었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누르면 이 페이스를 기준으로 높이를 얼마만큼 줄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10 정도로 줘보고 프리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높이가 10인 육면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트위스트 기능이 있는데요. 45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면서 각도가 45도 정도 틀어지면서 올라가는 형태, 즉 꽈배기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퍼입니다. 테이퍼는 말 그대로 얼마만의 각도만큼 벌어져서 올라가느냐입니다. 10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서부터 위쪽까지 약 10도의 각도를 가지면서 확장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기본 쉐입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구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테이트 페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실린더에서 단축키 F로 면을 잡은 다음 로테이트 페이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뜹니다. 이 안내 문구는 면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축이 필요한데 기준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블클릭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축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앞서 ESC키를 눌러서 바로 다이얼로그 박스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준선이 앞서 선택된 페이스와 동일한 축상으로 이동돼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한번 45도로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45도, 이번엔 90도입니다. 이렇게 90도 형태로 면과 기준되는 선을 기준으로 90도의 각도를 누르면서 면이 회전하면서 형성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반지름의 비율이고요. 테이퍼드 앵글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각도가 올라가면서 시작된 면 대비 이렇게 확장된 면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헤잇입니다. 높이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가입니다. 10의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만큼의 높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서 상황에 따라 프리뷰를 눌러보시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컷 앤드 오프가 있습니다. 앞서 높이를 이번엔 5라고 주어 보겠습니다. 5라고 주었을 때 이 끝부분의 단면이 이 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컷 앤드 오프를 누르고 프리뷰를 누른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단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 또한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프리뷰를 눌러 보시면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로프트 기능입니다. 로프트 기능은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쪽 면과 한쪽 면이 만나 그 두 면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쪽에다가 임의의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 면을 선택, 다시 한쪽 면을 선택. 그렇게 되면 이제 로프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로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면과 면이 만나는 형태로 로프트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단,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구와 이런 면이 만나게 된다고 하면 로프트가 들어가게 돼서 OK를 누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구현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에러 메시지 또는 안내 메시지를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쉐입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익스트루드 페이스, 로테이트 페이스, 그리고 로프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